제가 사실 6기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찢어버리지? 대위님이면 뭐죠? 다이아 3개. 다이과 3개요? 다이아 3개? 야, 어떻게 들어와 진짜? 이런 사람도 엔프렌즈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엔프렌즈 7기 4팀 조영빈입니다. 현재 육군 ROT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엔프렌즈 7기 4팀에 소속되어 있는 손남인이고요. 현재 공군 ROT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엔프렌즈 7기 5팀에 소속되어 있는 최필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필입니다. 네, 저희 엔프렌즈는 국방부에서 활동하는 공식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매월 기획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현장 취재를 하면서 또 국방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처와도 협력을 하는 그런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교부랑도 같이 일을 해보고 통일부랑도 일을 해보고 국방부 청사도 들어가보고 직접 군복을 입고 총 쏴보면서 체험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딱히 뭔가 하나만 콕 집어서는 말 못할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뭐 서울안보대와 그 롯데호텔 서울에서 했던 거나 아까 말씀하신 뭐 계룡, 군문화엑스포 뭐 또 현충원에서 저희 진짜 많이 했잖아요. 뭐 근무기대식이나 뭐 동작시범 공연도 하고 현충탑 앞에서 참배도 드리고 사천에 가가지고 거의 카이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KF-21 보람회도 한번 진짜 직접 봐보고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나 뭐 DX 이런 것처럼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아 이게 국방이구나 이게 총이고 이게 보고 이러면서 그런 걸 뭔가 실제로 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엔프렌즈로서 있던 국방부 청사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국방부라는 그 청사 자체가 되게 보안도 높고 아무나 못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니까 근데 그런 곳을 이제 또 프레스 갈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게 진짜 특별한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타 대외 활동하고 비교해보면 일단 국방부는 면접 단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만 내고 그리고 영상, 자기소개 영상만 같이 내면 끝인데 지원서하고 영상에 제 모든 걸 쏟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내가 국방부를 위해 이 한 번 바치겠다. 그 열정 덕분에 뽑히지 않았나. 바로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국방이나 안보 이슈에 대해서 기사를 다뤄야 되니까 제 블로그에서 저만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좀 어필이 되겠다 싶어서 그걸 포트폴리오로 좀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다. 제가 사실 6기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냥 냈는데 떨어진 거예요. 안 되겠다. 자존심 너무 상한다 싶어가지고 7기 때는 진짜 이 빠득빠득 갈고 내가 이거 어떻게 찢어버리지? 어떻게 해야지 아 얘 진짜 뽑아야겠는데 어떻게 좀 각인시키지? 한 이틀 밤새가지고 영상 다 하나하나 편집해. 진짜 이거 자랑스러워. 자료화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아, 그 정도는 해야지 엔프렌즈 들어올 수 있다? 그 열정과 노력. 근데 이제 굳이 첨가하자면 조금 센스, 재미, 위트 약간 이런 거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은 완벽하다. 특출난 기술이 없어도 성의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 성의랑 열정. 얘가 1년 동안 잘 하겠다라는 그런 인상만 잘 심어주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저만 가봐가지고 약간 자랑하는 건데 국군 화보 프로젝트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근데 내가 촬영하는 걸 보고 화보로 나왔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데서 저런 사진이 나오나? 싶었는데 나오더라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화보 촬영하시는 국군 분들하고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 저분이 블랙에기스가 이래서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그런 얘기 또 나누는 생각 나고 그냥 사진이 아니라 뭔가 사진을 딱 보면서 이야기가 들리는 기분? 제가 또 공군 화보 뜻이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긴장을 엄청 하던 말이에요. 선배님들 앞에. 선배님들 앞이니까. 아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편하게 하세요. 엔프렌즈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먼저 물어봐 주시고 역시 우리 선배님들 짱이다. 파란 하늘만큼 드넓은 마음. 너무 비유적인데요. 그런 것들 느껴서 이번에 인터뷰 진행해 주셨던 안준영 중령진님 박용화 소령진님이랑 그리고 박재민 대위님. 대위님이면 뭐죠? 다이아 3개. 다이아 3개? 다이아몬드 다이아 세계 아 그 다이아 세계요? 박유진 대위 그 태양의 후예 나왔던 거 유시진 대위 그러면 상사님은 다이아 두 개예요? 어떻게 들어와 진짜? 아니, 이런 사람도 엔프렌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모든이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너무 우리 솔직히 어렵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이번에 10월에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음모한 공군 헬기 탑승 체험에 제가 어떻게 당첨이 됐거든요. 이건 꼭 타러 가야 된다. 공군 SART
탐색구조전대 분들이 타시는 HH-47 그 헬기를 저희가 직접 타봤어요. 그때가 사실 악천후였어가지고 진짜 못할 뻔했군요. 정말 천운이 따라서 헬기도 탑승해본 것 같아요. 진짜 평생 모르죠. 이런 거 엠프렌즈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다. 잘 활용할 수 있다. 저는 5월 달쯤인가? 저희 팀미션 하잖아요. 두 번. 그래서 그때 저희 현충원에 갔었거든요. 그날은 이제 뭐 그림 그리기 대회랑 호국 문예 100일장? 그 대회 있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날에 가서 취재를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현충원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김수삼 현충원장님을 뵀었는데 이제 그때 인터뷰를 엄청 잘 이끌어 주셨거든요. 아, 확실히 인터뷰가 제일 기억남네요. 맞아요. 아, 혹시 아까 청사 때문에 자랑하셨잖아요. 뭐가 있어요? 전 바이든 대통령님한테 인사를 네? 받았어요. 인사 받았다고?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이제 VIP 방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그때도 막 벤 차가 한 20대 와가지고 막 선글라스 낀 미국 군인들이 이러면서 카메라를 막 이렇게 들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못 뺐어요. 차로 담아갔거든요. 아 못 뺐네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나가실 때 차 안에서 저희한테 이러게. 근데 솔직히 필요하게 한 거 아니면 인정 못 한다. 아니 아니. 아니 저희랑 눈이 맞으셨어요. 저희 증거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대통령님? Thank you. 다양한 대회 활동 많이 해봤었는데 자유도가 엠프렌즈가 탑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대회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비즈니스적인 면모도 좀 가끔씩 보이기는 하는데 엠프렌즈는 진짜 그런 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부여되는 취재 기회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월 개인 미션 말고도 공동 취재라는 이제 가끔씩 행사 있을 때마다 갈 수 있는 그런 취재가 주어지는데 또 못 가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또 거기서 자율성이 또 보여지는 것 같고 엄청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결과물만 잘 만들어내면 되는 이제 그런 서포터즈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전 솔직히 엠프렌즈 하면 약간 팀 문화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팀끼리 그 돈독함이 타 대회 활동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 4팀 가족 알죠? 맞죠. 마지부터 막내까지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불러요? 진짜. 저 훈련 갔을 때 인편 쓰잖아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헐. 들어가면 느끼겠지만 네. 인편을 딱 그 나눠줄 때 그 남다른 두께감이 느껴진 순간 아 인싸야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엠프렌즈 분들 중에서 인편 써주신 분들 진짜 많아가지고 기분 진짜 좋겠다. 저희 가족 같은 문화 참 좋은 것 같아요. 깨봉 해봉 중 가장 멋있는 분들은 하나 둘 셋 공원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는 이 대한민국 국군의 퍼센트만 봐도 나와요. 숫자로 얘기합시다. 숫자만 딱 봐도 육군이 가장 많고 가장 정예 군이거든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육군을 선택했습니다. 주석! 육군 파이팅! 진짜 이거 맨날 싸우는 건데 둘이. 뭐 강한 친구 육군 뭐 주축 알겠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잖아요. 가장 높은 힘. 우리는 전투기 한 대면 끝난다. 아 전투기로. 슝 띄우면 끝난다. 그 정도의 막강한 파워. 사람이 넘는 건. 화이팅! 지금 좀 눈치가 보이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공군을 골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옆에 공군이 있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에서 쇼츠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진짜 공군에서 하는 일 공군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막 알려주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공군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와 공군 진짜 멋있다 이런 일을 하는구나. 공군이 콘텐츠를 참 잘 만들어요. 국방부는 썰전. 썰전이 최고죠. 그리고 맞아. 상완생도 편 굉장히 추천합니다. 전 잠수함 편이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아무튼 다 잘한다. 의심은 많이 받아봤는데 전혀 카사노바입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요. 열애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날이 없는 핫가이여서 와... 와 대통령 멋있죠? 전혀 표정이 많이 진짜 전혀 네. 너무 가족이라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형 이러면 안 돼. 이제 2년이나 했고 이제 많은 걸 쌓았으니까 진짜 적었다.
진짜 2년이었으면 국방부에 충분히 몸을 담았다. 자기는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볼만큼 볼만큼 다 봤다. 나 볼만큼 봤다. 헤어질 때 됐다. 그만해 그만해. 올해 조금 아쉬웠거든요. 좀 안 간 것도 많았고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에 해가지고 그럼 못 간 것도 가보고 좀 그런 부족함을 채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 아시나요? 아 물론 그것도 근데 아니 항상 이러거든요. 너 군대 가야 돼, 뭔 연애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도 있죠. 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고 싶거든요. 아쉽게도 근데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은 다시 경험해 보고 싶은 활동이었다. 남녀 상관없이, 군필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 누구나 꿈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뒤를 이어주세요. 일단 하면 언젠가는 꼭 보상이 돌아오는 그런 대활동이니까 눈을 두드려주시면 엠프렌즈가 여러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자신감, 책임, 열정만 가져와라는 느낌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꼭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엠프렌즈! 파이팅! 예! 집에 가자! 활기 때 지원하세요!